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시장은 계속 어렵게 흘러가고 있지만 이 안에서 기회를 또 잡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청원 차장께서 보시는 종목 보니까요. 3기, 하나금융지주 두 종목 보고 계신데 뭐 금리 인상 수혜주, 은행주들 얘기를 많이 하니까 3기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3기가 지금 시장 상황이 꽤나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일 시초가에 약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공급처는 현대와 기아는 물론이고 완성형 종합 부품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만두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해외에는 폭스바겐과 아우디까지 시장을 토대로 시장에서 좋은 재화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을 보게 되면 기존에는 엔진과 그리고 변속기 이 두 가지 부품을 공급하는 데 기존에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는데 약 3년 정도 전부터는 전기차죠.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꾸준히 생산을 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전기차 부품에서의 매출 비중이 약 7배까지 늘어났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조금 더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아마 동사도 이에 맞춰서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시장에 계속 공급을 하고 그에 따라 기업 가치가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적도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68% 정도 증가한 6천억 수준이 전망이 되고 영업이익은 205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2022년인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두드러지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시장에서의 전망치는 약 344억 원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되는 산업과 이러한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 실적이 크게 증가가 기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이런 기업은 여러분들이 중기가 되든 장기가 되든 한번 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흐름이 좋아요. 지금 월봉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올해 시장이 지금 정말 좋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의 기업도 양봉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3기가 그래도 연초부터 좋은 움직임이 나오면서 양봉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에 급등이 1월 13일에 크게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이 조금 좋지 않으면서 이 구간에서 눌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22평선에 크게 깨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쇼과에 한 번 정도는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매우 좋지 않으니 한 번에 크게 비중을 늘려서 들어가기보다는 5%가 되든 10%가 되든 약간씩 분할 매수한다라는 과정 그러한 관점에서 5,200원 이하에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7,000원, 손절 가격은 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가치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분할 매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황규석 대표님, 내일 시장 공략해볼 종목 뭘까요? 네,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이런 데 핵심 부품이 역시 그 전장 카메라 관련 기업인데요. 그중에서 최근에 상승 탄력이 좀 가장 적었던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대부분 LG이노텍, 뭐 엠시넥스, 세코닉스 같은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큰 반면에 제가 오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하고자 하는 파트론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플이 연내 애플카 전장 부품 업체 선정 소식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하락장,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청약과 관련해서 블랙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장에서도 LG 이노텍과 같은 이런 종목들은 역시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 매출이 3,221억 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3.3%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영업이익은 190억, 그래서 98%나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13%나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올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2억 8,500만 대 이상 확대되면서 수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가 모델에 대한 고화소 카메라 채용과 더불어서
또 OIS의 그 침투 확대로 인해서 평균 판매 가격도 개선되면서 매출이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장 카메라와 차량용 LED 모듈 쪽의 신사업과 관련돼서 매출이 작년도에 50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1000억으로 늘어나고 또 2023년도에는 2000억으로 증가되면서 매년 두 배씩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강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에 조금 탄력이 붙고 있고요. 오늘은 윗꼬리가 살짝 달려있는 음봉인데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긍정적인 상승 신호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단기적인 고점 부근 정도에서 돌파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분봉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분봉 같은 경우에 보면 시초가 부근에 강한 상승 오전장에 나왔다가 살짝 지수에 밀리면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양호한 흐름들 계속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 공략해도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목표가는 조금 시장의 지금 변동성 또는 시장의 지금 좋지 않은 상황들, 이제 수급적인 불안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1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 라인은 1,800원 정도 이탈하면은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파트론과 3기에 대한 분석과 전망해 주셨고요. 또 이와 함께 또 최근에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금융 섹터 내에 하나 금융 지주 그리고 완구업체인데요. NFT를 결합한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로라까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현석 캐스터 수고하셨어요.